시계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깨와 쌀을 물에 불려 갈아서 쓴 죽을 들깨죽이라고 합니다. 별다른 게 없고 그냥 함께 물에 따로따로 불려서 해도 되는 거고 같이 해서 해도 되는데 이전에 설명에 의하면은 따로따로 분리해서 하는 게 낫다는 식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깨죽은 들깨 따로 물에 불리고 쌀을 따로 불려서 옛날 방식은 맷돌에 갈 수도 있지만 현대식은 믹서기에 갈아서 죽을 써도 될것 같습니다. 땅콩죽, 낙화생죽, 호콩죽이라고도 합니다. 땅콩, 호콩, 즉 낙화생의 껍질을 벗기고 물을 넣어 맷돌에 갈아 체에 걸러서 끓이다가 쌀물을 넣어 쓴다. 호콩과 쌀은 따로따로 간다. 소금으로 간을 한다. 호콩죽이라고 한다. 문헌자료, 우리 음식, 손정규, 1948년 171페이지, 낙화생죽이라고 나와 있고요. 2조 궁정 요리 통고, 한이순, 황혜성, 이혜경, 1957년 156페이지, 낙화생죽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문, 재료, 호콩 깐 것, 1.5dl, 백미 0.7dl 물 5dl 소금 약간 자축같이 끓이다가 간 쌀을 넣어 한 소끔 끓인다. 먹을 때 소금을 친다. 이러한 죽들은 숟가락 김본 것을 남겨두면 삭는 것이다. 번역문 재료 땅콩 깐것 150ml 백미 70ml 물 500ml 소금 약간 자축같이 끓이다가 쌀간 것을 넣고 한 소금 끓인다. 먹을 때 소금을 친다. 이 같은 죽들은 숟가락을 데웠던 것을 남겨두게 되면 죽이 삭는다. 조리법 1. 땅콩의 속껍질을 벗겨 물과 함께 갈아서 냄비에 넣고 끓인다. 2. 쌀을 따로 갈아 땅콩 끓이는 것에 넣고 한 소금 끓인다. 3. 먹을 때 소금을 친다. 숟가락 데였던 죽을 두게 되면 죽이 삭는다. 조리기기 냄비입니다. 문헌자료 2. 2조 궁정 요리 통고 원문 재료 낙화생 한옥 쌀 5작, 물 3옥, 소금 조금. 조리법. 쌀은 씻어서 물에 불려 갈아가지고 체에 걸러 넣는다. 낙화생은 껍질을 벗기고 물을 타서 갈아 체에 걸러서 솥에 붓고 끓이다가 쌀을 갈아 놓은 것을 한대 넣고 잘 저으면서 끓여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번역문. 재료. 낙화생, 땅콩, 한옥, 쌀 5작, 물 3옵, 소금 조금. 조리법. 쌀은 씻어 물에 불리고 갈아서 체에 걸러 놓는다. 낙화생, 땅콩은 껍질을 벗기고 물을 타서 갈아 체에 걸러서 솥에 붓고 끓이다가 쌀을 갈아 놓은 것을 한대 넣고 잘 저으면서 끓여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조리법. 1. 쌀은 씻어 물에 불리고 갈아서 체에 걸러 놓는다. 2. 땅콩은 껍질을 벗기고 물을 타서 갈아 체에 걸러 놓는다. 3. 이 일을 솥에 붓고 끓이다가 갈아 놓은 쌀을 한대 넣고 잘 저으면서 끓인다. 4.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조리기기체입니다.
떡, 암, 죽, 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설기, 흰무리를 쪄 말렸다가 가루를 내어 만든 죽을 떡, 암죽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방신영 1954년 230페이지에 떡암죽 사철로 나와 있습니다. 원문 1. 이것은 백설기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니 말려두었던 백설기를 자그마하게 냉수에 풀어서 2. 끓는 물에 저으면서 부어서 한참 더 끓여 뜸을 들여서 퍼가지고 설탕을 쳐서 먹이라. 비고 1. 묽은 정도는 어린애 먹이기에 적당하도록 만들어서 먹이고 2. 또 노인이나 약한 병자에게도 이렇게 만들어 먹게 하는 것이 좋다. 번역문 1. 이것은 백설기를 가지고 만든 것으로서 말려두었던 백설기를 냉수에 작은 덩어리로 풀어서 2. 끓는 물에 저어가며 부어 한참 더 끓여 뜸을 들인 다음 푸고 설탕을 쳐다 먹는다. 비고 1. 묽은 정도는 어린애 먹이기에 적당하도록 만들어 먹이고 2. 노인이나 병약자에게도 이렇게 만들어 먹게 하면 좋다. 조리법 1. 말려뒀던 백설기를 냉수에 풀어 작은 덩어리로 만든다. 2. 끓는 물에 저어가며 부어 한참 더 끓여 뜸을 들인 다음 퍼서 설탕을 치고 먹는다. 묽은 정도는 어린애 먹이기에 적당하도록 만들고 노인이나 병약자에게도 만들어 먹게 하면 좋다. 입니다. 로서아 스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요리제법 방신영 1934년 420페이지에 로서아 스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원문 재료 소고기 반근 물 5호 옥총 반개 마령 1개 1개 소본, 캐베지 적당히, 소금 조금, 후추 적당히. 자, 물에 유구를 넣고 2시간쯤 끓여서 고기를 건지고 옥총과 황무와 감자와 배추들을 잘게 썰어 놓고 잘 무르도록 끓여서 불이 너무 과하면 국물이 없어지는 거로 국물 졸지 않을 만큼 완화로 끓일 것. 다 익은 후에 소금과 후추를 넣어서 맛을 잘 맞도록 만들어서 상에 놓는 것이니 채소는 너무 오래 끓이면 맛이나 또 영양소가 변한 거로 쉽게 익을 재료를 먼저 넣어서 끓이다가 차례로 차차 넣어서 끓이나니라. 번역문 재료 소고기 반근 물 5호 양파 반개, 마령 1개, 황근 1개, 양배추 적당히, 소금 조금, 후추 적당히. 물에 우육을 넣고 2시간쯤 끓여서 고기를 건져내고 옥총, 양파와 황무와 감자와 배추들을 잘게 썰어 놓고 잘 무르도록 끓인다. 불이 너무 과하면 국물이 없어지기 때문에 국물이 졸지 않을 만큼 약한 불로 끓일 것. 다 익은 후에 소금과 후춧가루를 넣어서 맛이 잘 맞도록 만들어서 상에 놓으면 된다. 채소는 너무 오래 끓이면 맛이나 또 영양소가 변하기 때문에 쉽게 익을 재료를 먼저 넣어서 끓이다가 차례로 차차 넣어서 끓여야 한다. 조리법 1. 물에 우육을 넣고 2시간쯤 끓여서 고기를 건져낸다. 2. 양파, 황무, 감자, 배추를 잘게 썰어 놓고 약한 불로 잘 무르도록 끓인다. 3. 소금과 후춧가루를 넣어 간을 맞추고 상에 놓는다. 채소는 너무 오래 끓이면 맛이나 영양소가 변하기 때문에 익기 쉬운 재료를 먼저 넣고 끓이다가 차차
차례로 조금씩 넣어서 끓인다. 조리기기 솥 냄비입니다. 마름 열매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름 열매의 속살로 쓴 죽을 말합니다. 밖에 통고 저자미상 18세기 이후 마름 열매죽 만드는 법 능각죽법이라고도 합니다. 원문 작분 작갱 여검 읍년 자동 심익인 번역문 능각 마름 열매를 가루로 내어 가민이나 연자와 마찬가지로 죽을 쓴다. 사람에게 아주 좋다. 다 요게 가민, 연자, 능각 다 한방용어이죠. 조리법 1. 마름 열매는 껍질을 벗기고 곱게 가루로 낸다. 2. 쌀가루를 섞어 죽을 쓴다. 3. 기후에 따라 꿀을 넣는다 입니다. 마죽, 산약죽, 산호죽, 서여죽이라고 합니다. 마의 뿌리를 갈아서 꿀을 넣고 끓인 죽이고요. 덩이 뿌리를 한방에서는 산약이라고 하며 식용, 약용, 강장, 강정, 지사제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산약죽, 선우죽, 서여죽이라고도 합니다. 예, 문헌자료 조선왕도실록 저자미상 15세기에서 19세기 생마죽, 서여죽이라고 하고요. 살림경제 홍만선 18세기 산호죽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 마죽 산호죽방 5. 승정원 일기 승정원 19세기 산약죽 6. 박해통구 저자미상 18세기 이후 서여죽법이라고도 나와있습니다. 문헌자료 1. 조선왕조실록 약어 차시 잠을 조섭, 직후, 우, 점심, 겸이 삼, 선구, 밀수, 조진, 번열, 본권, 지시, 가, 생맥산, 사당, 여, 다, 합, 진, 자락, 족자, 보영, 위, 재열, 지갈, 생서, 여, 죽, 보익, 원기, 병의, 빈진, 번영문, 만약, 지금, 잠시라도, 조석을 소홀히 하신다면 뒷근심이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삼선고와 꿀물을 함께 드시고 번열이 오르거나 피곤하실 때는 생맥산에 사탕을 가미하여 차처럼 마시고 또 우유는 기혈을 보양하여 열과 갈증을 없애며 생마죽은 원기를 돕는 것이니 이를 모두 자주 드소서 해서 이 조선왕조 실록의 생마즙을 먹었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네. 문헌자료 2. 산림경제 산우죽 즉산서 산생작어 거피 어석상 혹신화상 세마연이 이합 밀이시 우유일종 엄한화상 동초령극열 불극열 칡랄후 내투백 죽일완중 교균식 보감신은 신은무우유 번역문 마는 산서라고도 불리며 산에서 난 것이 좋다. 마죽은 돌이나 새 기어장으로 마의 껍질을 벗겨 군죽이 되게 곱게 간 것 2홉에 꿀 2수저 우유 한 종지를 넣고 뭉근한 불로
같이 볶아 뜨겁게 한다. 아주 뜨겁게 하지 않으면 목이 맵다. 그것을 흰죽 한 사발에 고루 타서 먹는다. 신은지에는 우주가 빠졌다. 동의보감은 신은지. 조리법 1. 마껍질을 벗겨 곤죽이 되게 곱게 간다. 2. 마간 곳 2홉에 꿀 두 수저 우유 한 봉지를 넣고 뭉근한 불로 같이 볶는다. 3. 이를 흰죽 한 사발에 고루 타서 먹는다. 입니다. 문헌자료 3. 임원 16지 원문 산후죽산약 산생자가 거피 어석상욱 신화상세 만녀이합 밀이비안 일본유 우유이종 엄한화 상동 조령극렬 불국열칙랄후 내투백주 일완중 교군식 구선신은서 번역문 산후는 산약이다. 산에서 자라는 것이 제일 좋다. 산약을 껍질을 벗기고 돌 위에나 혹은 새끼와 위에서 걸쭉하게 곱게 간 것 2홉에 꿀 두 숟가락. 어떤 판본에는 우유 두 종을 넣는다고 되어 있다. 을 넣어 함께 약한 불에서 볶아 온전히 익힌 다음 온전히 익히지 않으면 목구멍이 아리다. 흰죽 한 사발 속에 넣어 골고루 섞어서 먹는다. 구선 신은서에 나오고요. 조리법 1. 산약의 껍질을 벗긴다. 2. 돌이나 새끼와 위에 산약을 놓고 걸쭉하게 곱게 갈아 넣는다. 3. 갈은 산약 2홉에 꿀 두 숟가락을 넣어 약한 불에서 볶아 온전히 익힌다. 4. 흰죽 한 사발에 볶은 산약을 넣고 골고루 섞는다. 입니다. 문헌자료 4. 임원 16지 원문 산약죽도 괄걸피 이수침지 300판 말소 허위 수중경숙 세정거연 음건혹 백원 도라위분 백밀수자지 옹이잡지 번역문 산약을 죽도로 껍질을 벗기고 물에 담그고 물에 소량의 벽방가루를 넣어 하룻밤이 지나면 깨끗이 씻어 점액을 없애고 음지에서 말리거나 화로에서 말려 빠 체에 쳐서 가루를 만들어 흰 꿀물을 넣어 죽을 쓴다. 옹이 잡지 조리법 1. 죽도로 산약의 껍질을 벗긴다. 2. 물에 소량의 백방가루를 넣고 하룻밤 동안 산약을 담근 후 깨끗이 씻어 점액을 없앤다. 3. 음지나 화로에서 산약을 말린 후 빠 체에 쳐서 가루로 만든다. 4. 산약가루에 흰 꿀물을 넣어 죽을 씁니다. 조리기기는 죽도입니다. 문헌자료 5. 승정원 일기 원문 시약정쾌활 복문화의 관지교 차인 작석문안비답 유양물진 어우진의 하주지교 차필 중기극허 열기우성 유차폭주지후야 의이산약죽 임남이 초말 승냉이진 이탕약직 경관야래증후 상의이계 감계 답왈의계 번역문 시약청이 아래 길을 삼가 의관에게 내리 하교를 들었습니다. 또 어제 저녁 문안으로 인한 비답의 약물을 복용한 뒤에 모두 아래로 쏟아냈다고 하교하셨습니다. 이는 필시 중기가 매우 허하고 열기가 또 성하여 이처럼 폭주하는 증세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마땅히 산약죽에 볶은 찹쌀가루를 넣고 얼음을 띄워 올리고 탕약은 다시 밤사이의 증후를 살피고 나서 상의하여 아뢰겠습니다. 감히 아뢰니다. 항의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그래서 여기
거기에 산약죽이 또 나옵니다. 문헌정보 6, 박해통고 원문. 생산자가 거피륜 석상, 세미연이 이현밀, 이시우유 일종자, 무역가야, 어마나 상극숙, 불국 숙칙 랄후, 네토백숙 일완종, 교군 곡균식, 신노인윤 폐익기, 우자죽 동년 자숙법, 번역문. 많은 산에서 자란 것이 좋다. 껍질은 도리에서 치대어 벗기고, 진흙처럼 부드럽고 차지게 가른 것 두 옥과 꿀 두 숟가락, 소젖 한 종지, 없어도 보방함. 이 세 가지를 느슨한 불에서 익힌다. 만약 푹 익히지 않으면 목구멍이 얼얼해진다. 거기에 또 흰죽 한 사발을 넣어 잘 섞은 다음 식용한다. 노인들이 폐를 윤택하게 하고 원기를 보하는 데 아주 좋다. 그리고 연자죽을 쓰는 것처럼 서여죽을 쏘아도 된다. 조리법. 1. 많은 산에서 자생하는 산마 두옥을 차지게 갈아 놓는다. 2. 갈아 놓은 갈은 마에 꿀 두 숟가락과 우유 한 종발을 넣고 약한 불에서 푹 끓인다. 3. 마죽에 흰죽 한 사발을 넣고 잘 섞는다. 입니다. 매화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이 씻은 매화를 쌀이 익은 다음에 넣어서 함께 쓴 죽을 매화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진달래도 먹지요. 진달래꽃. 그럼 진달래를 깨끗이 씻은 진달래를 뭐 쌀이 익은 다음에 넣어서 함께 쓴 죽을 뭐 진달래 죽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맥문동 죽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회요 최한기 1830년경 맹문동축이고요. 식료찬요 전순의 1460년 적봉령 맹문동축 적봉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문 농정회요 원문입니다. 맹문동 생자 세정 교즙 1잔, 백미 2합, 의인 1합, 생지황 교즙 2합, 생강즙 반잔, 선장 2인, 백미 자숙, 후화산미즙, 자성희죽, 집원의 구역. 번역문, 맹문동 생것을 깨끗하게 씻어 즙을 낸 것 한 잔, 흰쌀 두 홉, 율무 알맹이 한 홉, 생지환 황즙 두 홉, 생강즙 반 잔을 준비해 놓고 먼저 율무와 흰쌀을 끓여 익힌 다음 앞에서 준비해 놓은 세 가지 즙을 넣어 끓여 묽은 죽으로 만들어 먹으면 위암과 구역질을 치료한다. 조리법. 1. 맹문동 생것을 깨끗이 씻어 즙을 한 잔 냅니다. 2. 생지황즙 두 홉과 생강즙 반 잔을 준비합니다. 3. 율무 한 홉과 흰쌀 두 홉을 함께 넣고 끓인다. 4. 죽이 익으면 준비해 놓은 맹문동 즙, 생지황즙, 생강즙을 넣고 묽은 죽을 쓴다. 조리 기기는 잔입니다. 문헌자료 26찬요 원문 치심 흉결기
원민 공개 풍열 경사 구건 적봉령 맹문동 각일량 송리일학 우좌세 수이태 잔반 전지일 잔반 거제 함익자수 자죽 온온식지 번역문 가슴에 기가 뭉쳐 답답해하면서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며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과 풍사, 바람의 사기, 한사, 차가운 사기, 습사, 습한 사기와 입이 마르는 것을 치료하려면 적봉령, 맹문동, 각 한양과 좁쌀 한옥을 준비한다. 약재를 잘게 쪼개고 물 두 대접판을 넣고 달여 한 대접판으로 졸여 찌꺼기를 제거하고 좁쌀을 넣고 삶아 죽으로 만들어 따뜻하게 먹는다. 조리법 1. 적봉령 한양과 맹문동 한양을 잘게 쪼개고 물 2.5대접을 넣고 달인다. 2. 1.5대접으로 졸인 다음 찌꺼기를 제거한다. 3. 2에 좁쌀 1홉을 넣고 삶아 죽을 만든다입니다. 매조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조에 쌀을 조금 섞어 넣거나 또는 매조만으로 쓴 죽이다. 네, 너무 간단하죠. 대초시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헌자료 1. 식료찬요 전순이 1460년 산조인이라고도 합니다. 원음 치신번 불독면수 산조인 일량좌 수일승 연취즉 함의이합 자족식지 번역문이고요. 가슴이 답답하고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을 치료하려면 메뜨주 씨 한양을 빻고 물 한 대를 넣고 갈아 그 즙을 취하고 쌀 두 홉을 넣고 삶아 죽을 만들어 먹는다. 조리법 1. 메뜨주 씨 한양을 가루낸다. 2. 메뜨주 씨 가루에 물 한 대를 넣고 갈아 즙을 낸다. 3. 쌀 두 홉과 메태초 씨 가루즙을 넣고 삶아 죽을 만든다. 입니다.